안정 씨. 어, 잘 나왔네요. 그리고 잘 찍어주셨네요. 분위기 있어요. 여기서 아니 하네요. 저 여기요? 여기 분위기 있다고요? 일그러졌네요. 저 하나가 한쪽에 일그러졌네요. 네. 저 1월 1일에 갔다 왔어요. 그러게요. 너무 자주 가시는 거예요. 한라산 연속 산행이다 말이죠. 1월 1일에 갔잖아요. 근데 리얼 힘들다고. 이거 혹시 진짜 힘들어요. 저희가 같이 가드릴게요. 같이 가요. 동거가 생기셨네요. 아니 그때 뵀던 얼굴들인 것 같아요. 오늘의 동행, 한라산 지킴이 김영천, 차상우 씨 부부입니다. 아니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 오늘 저희 부부가 개인 단체 봉사 왔습니다. 저희가 갈 때만 해도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실시 중이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갔는데요. 아직까지 추운 한라산 산행 준비 꼼꼼히 선생님, 그러면요. 보통 산에 가실 때는 어떤 걸 준비해서 가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시락. 도시락과 여벌의 식량, 그리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응급 키트까지 제대로입니다. 이야. 와, 스킬도 완벽하신데. 아니 뭐 낚시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그런데 이거 낚싯대 아, 아니에요? 이거는 보시면 네. 어? 저희가 지킴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쓰레기 집게예요. 오, 정말 지킴이 나온 쓰레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네요. 아직 달도 있어 캄캄하기만 한데요. 새벽 6시부터 입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곳곳에 바지런한 등산객들 눈에 띕니다. 올 새해 시작하면서 한라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서 힘있게 시작하려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등반하려고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백록단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화이팅! 백록단까지! 화이팅! 화이팅!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요. 입구에서 예약 확인을 한 후에 탐방로로 들어섭니다. 한 번 다녀왔지만 다시 설렘과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는데요. 진짜 산의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성판화 코스로 다녀오신 분들 아실 텐데요. 정상까지 성인 걸음으로 4-5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진짜 만만치 않죠. 그 와중에 쓰레기도 놓치지 않는 차상우 지킴이. 보통 올라가면서 초콜릿 이렇게 먹으면서 버리는 껍질. 아, 그게 좀 간혹가다 눈에 많이 띄는 편이에요. 매일 주워도 있나 봐요.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쓰레기 없는 한라산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라산을 찾는다는 두 분. 진짜 감사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대단하시네요. 든든해요. 한라산 지킴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좋은 점이라면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산행하면서 웃고 즐기고 또 나름대로 환경을 깨끗이 만든다는 데 대한 어떤 성취감도 있고요. 고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잔설이 남아 있습니다. 일상에 찌든 몸과 마음이 싹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맛에 많은 분들이 한라산을 찾는 거겠죠.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네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동양 아닌가요? 동양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행복은 잠깐 고통의 길이 시작됐어요. 흔들림 없이 걷는 두 분 뒤로 제 상태 궁금하시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정말 리얼 힘들었습니다. 기다시피 오르고 있는데요. 에베레스트예요? 아 진짜 그냥 굴러서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설정 아니죠. 아, 정말이에요. 진짜 비료포대가 필요했어요. 비료포대. 방송 공동들. 아 정말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의식 가물가물. 은정 씨 여기서 뭐해요? 선생님. 여기 휴게소에 조금만 더 올라가야 제가 맛있는 거 드릴게요. 리얼이거든요. 맛있는 거 뭐예요? 도시락이요. 어? 도시락 써. 1시간 아, 맛있는 걸 준다는 소식에 그래도 몸은 일으켜지더라고요.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아, 죄송하시더라고요. 아유, 쓰레기도 주워서 무거운데 짐이 하나 더 줬네. 아, 저는 좀 고급진 쓰레기입니다. 나와요. 진달래. 아, 체력이. 아. 멀리 진달래 대피소가 보이는데요. 사막의 오아시스, 아니 산중 쉼터를 만나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아,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야죠. 눈밭에 도시락을 펼쳐놓는데요. 밥과 반찬에 와. 삶은 계란까지 준비하셨더라고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한라산 특미, 컵라면 아, 빼놓을 수 없죠. 보온병에 담아온 물을 붓고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오, 야. 와. ASMR이죠, 이게 진정. 한라산에서 먹는 라면 맛.
쉽지도 않아. 진짜 오스카상 4관왕 받은 봉준호 감독이 진짜 눈물 날 맛이에요, 이거는. 봉준호 감독도 못 느낄 맛이에요, 이거는. 목이 쉬었네요. 네. 3시간쯤 걸어왔는데 그 여정이 다 보상받는 맛이었습니다. 진짜 꿀맛. 그나저나 함께 걸어준 김영천, 차상우 지킴이 부부. 짐작하신 것처럼요. 두 분은 산이 인연이 되어서 만났다고 합니다. 서울 북한산 여자와 제주 한라산 남자. 그 둘은 만나서 두 해 전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한라산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이제는 함께 올라가서 다니면서 부부입니다. 함께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은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밥도 챙겨주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혼자일 때는 매일 한라산만 오다가 같이 있으니까 도외 산행도 나가고 그런 점이 참 좋아요. 네, 저희 오늘 또 정상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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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아득히 보이는 정상. 네, 앞으로 한참을 더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도 아름다운 설경을 참 벗으로 삼고 네, 덜 힘들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 저런 설경이 힘이 되는 거죠. 와, 진짜. 이제 가까워질수록 진짜 더 멀게만 느껴지는 정상입니다. 눈보라도 마지막에는 해치고요. 드디어 정상이 눈 앞입니다. 음무가 우리를 반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 발 한 발 드디어 정상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진짜. 드디어 왔어. 시원하네요. 눈에 쌓인 백록담 보세요.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한라산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지킴이 두 분도 고요히 풍경에 잠겼는데요. 자주 오는 한라산 정상이지만 느낌은 늘 새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오는 느낌하고 봄에 오는 느낌하고 또 틀리죠. 근데 올라올 때마다 힘든 건 똑같아. 누구나 다 우리 사는 게 뭐 돈 벌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뭐 어떤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 살기도 하는데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 정상을 찍는 만큼 여기 오는 모든 분들도 다 그 정상을 향해 정상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벅찬 감동은 올라본 이들만 누리는 특권이겠죠. 인증샷을 찍으며 새해 소망을 빌어봅니다. 문화원 풍차 한라산. 힘든 것도 있었는데 바로 이게 진짜 이뻐가지고 그런 것도 탁 없어지더라고요. 아 이번에 졸업하고 취준생이거든요. 취업 가자! 가자! 가자. 부모님 안 아프면 좋겠고요. 잘 살 수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기원합니다. 아들이 고향이네요. 아름다운 청정도시 제주 놀러오세요! 올라왔네? 한라산까지 네. 가는 길은 벅차고 힘들었지만 그 길에서 설렘과 기쁨 함께 걷는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요. 겨울이 가고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한라산의 봄, 한라산의 푸른 기운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릴게요.